형님, 배우 남주혁 형님 학폭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주혁 씨가 학폭을 했다고? 왜 이렇게 늦게 떴어? 학폭이? 남주혁이면 원래 한참 전에 떴잖아. 한참 전에 떴는데 이제 와서 학폭 논란이 터진다고? 뭔가 모순점이 많은데? 원래 학폭이란, 그러니까 과거 논란이라는 게 학폭 논란 이런 것들이 뜨려면은 이제 그 이제 폭로하는 사람이 존버했다가 이 사람이 확 떴을 때 그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 근데 학폭이 지금 논란이 떴다고? 왜지? 볼까요? 남주요? 어우, 야, 이거 되게 많이 올라온다? 야, 이거 저번 달부터 올라왔던 내용이네? 남주혁,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의혹 제기, 충격적인 제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되었던 학교폭력 정신과 치료받을 정도였다고. 제보자 A씨가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학폭을 당했었다. 남주혁이 이제 일진 무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녔었다고. 그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한 무리는 한둘이 아니었다. 일진이 멤버가 한 15명가량 됐다고.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남주혁이다. 급식 시간에 몸으로 밀며 새치기를 한 것은 기본이고 욕설하며 때리는 것 또한 매일같이 일어난 일이었다. 그 남주혁이 급식실에서 다 줄 서고 있는데 어깨빵 팍 치면서 병신 새끼 이랬다는 거야?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계속 볼게요. 매점에서 빵 사오라고 시키는 일명 빵 셔틀 또한 빈번하게 벌어졌었다. 뒷자리에서 샤프심을 던지는 등 굴욕적인 행동을 했다. 그런 그가 맑고 순수한 남자 주인공의 얼굴로 TV에 나오니 6년이라는 감춰진 굴욕적인 오랜 세월이 다시금 떠올랐다. 나를 제외하고 학교폭력을 더 심하게 당했던 친구들은 아예 TV를 멀리하고 있을 것이다.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중이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피해를 보는 것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제보를 하게 된다. 그 외에는 나는 바라는 것이 없다. 아니, 일마가 학폭을 했다고?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한딱거리하게 생겼구만, 씩씩하네. 매니지먼트 숲입니다. 남주혁 배우 기사 관련 공식 입장 드립니다. 배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책임을 물어 해당 매체를 상대로 신속하게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을 할 것이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사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근거 없는 루머 확산이나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이런 그냥 뭐 졸업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라도 남겨야지. 씨발 내 쌍에다 그냥 남주혁 폭로합니다 하고 딱 올려놓으면은 그게 실효성이 있냐고. 그렇지 않아? 글만 가지고 남주혁을 이렇게 깐다는 것은 나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 동창들이 남주혁 해명해주는 것도 있던데.
남주역 파가 있고 아닌 파가 있고 그런가 보네. 이게 남주역. 어? 올렸네? 어, 진짜 동창인가 본데? 어? 잠깐만. 오, 약간 신빙성 생기는데 슬슬? 영화에서 남주역 봤을 때 과거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어... 소속사는 계속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했고. 어...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남주역은 폭력과 폭언으로 나를 집단 따돌림했다. 남주역은 항시 나의 스마트폰 데이터 핫스팟을 강제로 켜게 했다. 또 마음대로 스마트폰을 가져가 사용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선생님한테 적발이 되면 남주역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닌 나의 스마트폰을 제출했고 고교생활 내 교내에서 내 스마트폰을 남주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폭로자 2명은 임명, 남주역 실드는 동창 18명, 선생 2명 실명 공개. 남주혁은 내 스마트폰을 가져가 몇만 원이 넘는 금액의 유료 게임이나 게임 내 아이템을 마음대로 결제했다. 남주혁은 전화 요금을 부모님이 내야 하니 돈을 달라. 내가 왜 줘야 되는데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원치 않는 주먹 다짐도 해야 했다. 남주혁은 스파링이라고 칭했다. 일방적인 스파링. 스파링을 시켰다. 원치 않는 싸움을 남주혁과 해왔다. 남주혁은 학폭을 부인하고 친구를 고소했다는 기사도 봤다.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는 것이 괴롭고 현재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친구가 고소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게 됐다. 남주혁이 스마트폰 뺏고 핫스팟 셔틀 시키고 빵 셔틀 시키고 스파링 시켰다고. 카톡까지 나왔다고? 동창들 증언 왔네? 남주역 동창 18명, 담임교사 2명의 증언. 오호, 이게 새로운 국면을 또 맞이하는구만. 디스패치에서 다뤘네요. 난 학폭을 당했다. 만약 당신 기자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제보받았다. 취재에 나설 것인가? 제보의 신빙성을 검증해야 된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듣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벽에 부딪힌다. 그도 그럴 것이 학폭은 대부분 수년 전의 일. 진술만 있을 뿐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학폭이라는 게 뭐. 제보자의 증거는 졸업 앨범 뿐이고 증언만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학폭을 무시할 순 없다. 제보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도 곧 학폭이기 때문이다. 제보자 A씨와 B씨가 두 명이 폭로했네? 6년 동안 학폭당했고 급식시간 새치기, 욕설, 빵셔틀, 샤프심 던지기, 자리 앉기 전 의자 빼기. 남주혁과는 2년간 학교 함께 다녔는데 일진부리들이 내 친구들에게 급식시간 새치기, 욕설, 폭행 등을 가했다. A씨의 친한 친구가 남주혁에게 따돌림 당했다. 샤프심 던지기, 의자 빼기는 다른 일진에게 당한 것. 남주혁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진 무리들 속에 남주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안에서 남주혁이 찔끔찔끔 자기들을 건드렸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이들의 트라우마가 자꾸 TV를 볼 때 남주혁이 나오면 트라우마가 생각난다는 거잖아. 나 이들 입장도 좀 이해가 가고.
소속사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좀 가고 그런 편이에요. 뭐 그런 것도 있죠. 뭐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날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시선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글쎄요. 카톡이나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그 전에 디스패치에서 다룬 것이 이제 남주혁은 일진이었나 라는 건데 솔직히 스파링 강요가 말이 되나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친구들끼리 교실 뒤에서 몸장난을 치긴 했죠. 친구들끼리 몸싸움하면서 놀았던 기억은 있습니다만 누가 누굴 시키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자, 그럼 다른 의혹. 휴대폰을 빼앗아서 유료 게임 결제하기. 선생님 조회 시간에 누가 휴대폰 훔쳐 유료 결제했냐고 화내셨어요. 피가 한 짓이었죠. 애들은 다 알아요. 휴대폰 결제 사건의 주인공은 피예요. 제보자가 그 사건 당사자를 피해서 남주역으로 바꿔 말한 것 같아요. 휴대폰 결제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피는 1학년 때도 남주역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키다리 새끼야 많이 먹어라 이런 식으로 피라는 친구가 남주역에게 시비 걸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휴대폰을 아침에 걷는 시스템이었어요. 휴대폰이 두 개였다면 모를까 목숨 걸고 몰래 할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진술이란 얘긴데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다 나서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를 보면은 남주혁이는 참 헛살지 않았네. 이렇게 실드 쳐준 친구들이 또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혹, 급식 시간, 새치기, 학폭. 남자반이라 빨리 먹으려고 몸싸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남자반 점심시간 자 전쟁터 아닌가요? 당시 수일고에 급식실이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밥을 먹는데 먼저 줄 서면 먼저 먹는 식이었죠. 대부분 급식 시간 때 빨리 먹으려고 경쟁했었어요. 담임교사의 증언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남주혁이 이긴 싸움 아니에요? 제 교사 인생에 자존심을 걸겠습니다. 체벌이 있던 시절이었고요. 여선생님들까지 매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어머니들이 매를 만들어와 선생님께 주기도 했었습니다. 때려서라도 애들을 사람 만들어 달라고요. 적어도 제가 가르쳤던 시기에 학폭이란 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주혁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아이였습니다. 정의감 또한 있었고요. 저는 그 점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혼내기도 많이 혼냈죠. 주혁이를 싫어하는 애들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애는 절대 아니었어요. 선생이 뭘 알아? 선생들은 빠지시죠. 예, 이건 아니죠. 남주혁은 제가 가르쳤던 멋있는 남자 학생. 아휴, 씨발. 카톡을 볼까요? 카톡 내용이 살아있다. 남주혁이랑 같은 반이었는데 그때는 농구부고 운동부라서 그냥 맨날 엎드려 자는 애였는데 자, 학폭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아까 그 A씨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단톡방에 내가 강제 소환됐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갑자기 초대가 돼가지고 초대가 딱 소환이 되자마자 야 이 씹새야 병신 못생긴 새끼 에휴 빙신 새끼 응? 너 여자랑 해본 적 없지? 어? 공부도 못하지 면상도 족가이 생겼지 병신 새끼
이러면서 이제 깠다. 아이 돼지같이 못생긴 놈 왜 나대고 다녀. 아이 걸레같은 놈 나가라 이놈아. 이거 여잔가봐? A씨가 여잔가 보네? 여자를 괴롭혔다고? 12명에서? 남자 12명에서? 미량이야? 뭐야 이거? 여자한테 이렇게 했다고? 보통 남자들은 여자를 안 건드는데? 이상한데? 아니 여자애를 남자들이 여러 명이서 이렇게 건드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우리 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은데. 여자는 여자 담당이었어. 남고래요, 남고. 어? 남고라는데요? 남고야? 예. 근데 걸레 같은 놈이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지? 그럼 걸레가 더러우니까 그거에 비유해서 쓴 말 같아. 아, 그러니까 성적으로 좀 더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걸레같이 좀 이렇게 뭔가 냄새나고 후줄근하다. 그래서 걸레 같은 놈이라 그랬나 보네. 그래. 단톡방에 뒤늦게 등장한 남주혁도 A씨를 향한 험담을 직접 하며 이들의 대화를 거들었다. 남주혁이 주도해 해당 단톡방을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방관자 역할을 한 것이다. 남주혁으로부터 학폭을 당한 증언이 이어지고 해당 사실이 기사화되자 당시 단톡방에 있던 남주혁의 친구들은 지인들에게 A씨를 찾아 재차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어? 그러니까 A씨는 남주혁과 그의 친구들이 내게 사과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았으나 가해자들이 10년이 지나서야 사과하겠다는 것이 황당해 나는 거절했다. 가해자들이 인터뷰에 나서고 있는 상황도 말이 안 되고 이들로부터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남주혁의 친구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이들은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와 이거 뽑았네. 야. 형이 욕 간지나게 했으니까 저 똥 나가라 해. 왜 남자 방에서 지랄이야? 나가 똥아. 안 읽을 거면 나가라 해. 걸레 냄새 난다. 씨발 걸레 냄새 젖대네. 남주혁 큰일 났네. 씁쓸하구만. 친구들이 그러니까 증언을 한 저 15명의 친구들을 보니까 지금 학급의 분위기가 좀 그랬나 보네. 일진은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소위 진짜 일진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쟤네 학교 그 학급 분위기가 지금 많은 자료들을 접해본 결과 일진이라고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무리들은 없으나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서열 같은 게 좀 존재했을 것 같긴 해. 보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나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대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크게 이렇게 뭐 저기하지 않는 그런 좀 것들이 있었고 일진은 없었으나 일진 같은 그런 무리들은 있었다라는 거지.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이 존재하면서 장난이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좀 이루어졌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무리들 중에 남주혁이 있었는데, 남주혁은 사실 뭐 이렇게, 저들을 괴롭히는 데 있어서, 주도하진 않았으나, 방관을 했고, 또 그들의 무리 속에, 근데 진짜 중학교 때는 저런 애 아니었음 교정기 끼고 수업 시간에 운동부라고 맨날 엎드려 자는 거 빼고 폭력이나 그런 건 일도 없었음 일진도 아니었고. 너가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거는 그런 거 같다. 아까부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저렇게 변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쨌건 그 주도하진 않았으나 그 무리 속에서 분명히 괴롭힘 당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와서 이제 와서란 얘기가 맞나 모르겠다.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한참 전에 남주혁은 떴었는데 타이밍이 너무 뜬금포긴 해.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 피해자가 원하는 건 그거래. 내가 분명히 너한테 괴롭힘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너가 그것을 끝까지 부인하고 지금의 네 위치와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응? 이런 것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나한테 사과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물고 넘어질 것이다, 물고 늘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여라. 이건데. 좀 외람된 얘기긴 한데. 나도 사실 뭐 중학교 때좀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중3 때, 중2 때 만난 그 일진 무리들 친구들 속에서 그 무리들도 한 10명 넘어, 한 12명, 13명 정도 되는데 마지막에 졸업하기 전에 그 2학기 좀 넘어서부터 그 시점에서부터 애들이 뭐 대도 않는 왕따를 자꾸 주도하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게 싫었거든. 그래서 마지막에는 학교도 안 나갔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졸업사진도 안 받아가고 계약식 그저 뭐야 졸업식도 나안 가고 그랬었어. 학교를 가기 싫어갖고 마지막쯤에는 거의 안 나갔던 것 같아. 왜 괴롭혔는지 모르겠어. 같이 잘 놀다가 괴롭히더라고. 맞아. 그리고 이 새끼들이 그 당시에도 SNS 같은 게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때그 시절이 좀 싫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서열. 아니야, 서열이 확실히 존재했지. 그러면서 뭔가 좀이 친구들이 너무 막대하고, 실언도 많이 하고, 나한테 욕도 많이 하고, 괴롭히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이렇게 막 건들고.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 당시에도 SNS 같은 게 있었는데, 프리첼 말고 이제 다모임이라고 있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전부 다 다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게시판이 생기는 거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이제 신입생 게시판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나 아직도 기억에 뇌리에 생생하게 남는 건 그거야. 아니 지금 뭐 목포 가면은 그냥 얼굴 보고 그냥 인사하고 그냥 뭐술 한잔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긴 해요. 근데 내가 당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그런 건 있어. 선명한 기억은.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올라가면서 신입생들끼리 소통하고 새로 이제 좀 친하게 좀 지내라고 그래서 이제 입학식 전에 그런 게시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애들이 글을 올려. 글을 올리고 서로 이제 모르는 사이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안녕 뭐나 미술과 누구누구야 잘 지내보자
뭐 이러면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그런 게 있어서 게시판에. 나도 이제 올렸지. 안녕, 반갑다. 나 뭐 성악과 1학년 신입생인데 내 이름은 땡땡땡이야. 다들 잘 지내보자. 좀 설렌다. 뭐 이러면서 입학식 날 얼굴 보고 이렇게 뭐 인사도 하고 그러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올리는데 거기 이제 글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쓴 거야. 내 중학교 때 동창이었던 놈들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반갑다 개새끼들아. 나 윤태훈이라고 한다. 여기서 누가 제일 싸움 잘해? 나랑 맞짱 한번 뜰래? 이러면서 나인 척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글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장난이었겠지. 나는 얼마나 그게 싫었냐면 싫었겠어. 어그로를 그렇게 끈 거야. 그래가지고 입학식 첫날부터 선배들한테 불려갔어. 성악과에서. 네가 윤태훈이냐? 야, 윤태훈 누구야? 아, 존대요. 너 잠깐 나와봐. 야, 네 그 담임의 그 게시판 보니까 뭐 욕하고 그랬던데. 아, 그거 저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네 아니라고? 네 뭐 일진 출신이라고 그런다며. 우리 과에선 그런 거 없다. 어? 똑바로 하고 임마. 괜히 한 소리 듣고 딱 들어가서 딱 앉아 있으니까 존나 열받더라고. 존나 열받더라고. 걔네들 입장에서는 짓궂은 장난이었겠지만 난 참 그게 싫었어. 싫다는 의사도 굉장히 많이 표출했었고. 다행인 거는 그 12명 무리들 중에서 그 개새끼들보다 내가 제일 잘 살아. 내가 제일 돈이 많고 그 개새끼들보다 내가 제일 성공했고 그래서 크게 내가 동요하지 않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은 결론은 뭐냐, 좀 약간 외람된 얘기겠지만 그런 기억이, 아픈 기억이 있으면은 계속 그거를 마음속에 있는 과거의 상념을 질질 끌고 다닌다기보다는 내가 나중에 잘 돼서, 내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그 개새끼들보다 더 잘 되면 그게 이기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수명은 누가 더 길지는 모를까? 그렇지 않아? 극복했지 나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냥 가서 얼굴 본다 그래도 예전이랑 다르지. 예전이랑 다르겠지.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최고의 복수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지금도 그때 그 학창 시절을 못 잊어가지고 이렇게 그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애들이 몇몇 보이더라고. 내가 전에 들은 것도 있고, 나이 먹으면서 이제 좀 철든 애들도 좀 있고. 나이가 36이야. 아직까지도 그 중학교 때 그 일진 시절을 못 잊어가지고 그렇게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그게 도태되는 것 같아. 사람이 좀 좀 맛이 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것 같아. 아니 그런 거 보면 그냥 웃기지. 참 잘했던 게, 난 다른 건 몰라도 예행 예고는 학생들보다 교사들이 더 앞서기였나요? 참 내가 잘했던 거는 그거야. 목포를 빨리 탈출했다는 거. 나한테 있어서 사실 목포는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없었어. 좋은 기억만 얘기할 뿐이지. 친구들끼리 모이면 불편한 얘기 잘 안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 참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금 뭐 지역사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좀 견문도 좀 넓힐 겸 좀 한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포부가 컸으면 좋겠어.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좀 지방에 있는 친구들 서울로 올라왔으면 좋겠어. 20살쯤 되면은, 20살 좀 넘어도 괜찮아. 26살 전까지 그래도, 아니 아니 넘어도 돼. 아니 20살쯤에 올라오는 게 난 좋은 것 같아. 20대 초반에
큰 포부를 갖고 서울로들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피아 역시 부동산 끼고 재산 38억에 유튜브 아프리카 수익 월 5천. 하디슈 너는 진짜 블랙 당할래? 어? 너 왜 자꾸 부자 프레임 씌우냐? 불쾌해 하지마. 왜 자꾸 부자 프레임 씌워? 매일 풀 버전 보는 10년차 코빡이입니다. 오랜만에 후원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풍한 터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로 그렇게 막 몇십억 있는 부자가 아니라니까. 아 진짜 왜 몇 번이나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은 장난이지만 난 진짜로 그게 아니니까 더 화가 난다는 거야. 이번 주에 버스킹 하나요? 토요일 나롤미도 가는데. 아니요. 아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성지합 창단 할 건데 그때 저기 그 사랑했었다 라는 노래로 할게요. 예. 요즘 뭐 그닥 뭐 이렇게 도전해 볼 만한 노래가 많이 안 보여서 사랑했었다로 할 거예요. 알겠죠? 몰라 지들이 자꾸 만드는 거야. 청라 어린이집 뭐 원장 아 청라 어린이집 무슨 건물주다 뭐다 이딴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럽지 내 입장에서. 내가 막말로 청라 어린이집 무슨 그런 저 건물주고 그러면 달에 내가 적어도 저 뭐 월세로 받는 돈이 이제 뭐 3,400돈이 될 텐데 어? 그 돈이 공짜로 이렇게 매 달마다 이렇게 꽂히면은 내가 이렇게 있겠냐고.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 하지마 진짜. 돈 없어요. 다른 건물도 아니고 그냥 뭔가 밈이 된 것 같아. 청라 어린이집 건물주라 그러니까 그게 존나 웃겨. 왜 하필이면 어린이집이야. 저 미친놈 봐라 저거. 코트야 너 20년 동안 방송했잖아. 몇십억 코트도 응? 방송키고 우리랑 놀 거잖아. 모은 돈 배우자한테 주기 싫다고 했잖아. 그 말은 모은 돈이 있긴 한 거잖아. 왜 돈 없는 척해? 방송을 20년 했다고 내가? 내가 16부터 방송을 했다는 거야? 중3 때부터? 내가 파투야? 오미자야? 내가? 흑코 태훈이 고맙다. 100개 고맙다. 고맙다 태훈아. 진짜로 나보다 돈이 많잖아 어쨌건. 코트야 코트야 너 돈 많잖아. 너 나보다 어쨌건 많잖아 라고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액수보다 너무나도 현저히 적으니까 적을까봐 그래서 내가 뭐 진짜 말도 못하겠다는 거야. 어? 구라가 아니라 징그럽다 정말. 돈 얘기 좀 그만하자. 머리 아프다. 응?
돈 얘기 그만해. 아까까지만 해도 그 동창 걔네들보다 돈 많다고 자랑했으면서 그거는 팩트야. 그거는 팩트야. 그러니까 딱히 막 능력 있는 친구는 없다고 내가 들었어. 표현이 조금 과했던 거지. 뭐 그러니까 좀 크게 자수성가한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방송을 12년 했는데 그렇지 않아? 지키려 생각을 못했는만 해. 자, 아무튼 좀 넘어가고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한데. 분위기가 좀 너무 어수선하다. 잘 커줘서 고마워 형. 그래. 내 삶은 어떻게 보면 진짜 흑화했어야 막 흑화해갖고 진짜 그랬어야 맞는데 그래도 완전 옳은 길은 아니어도. 근데 지금 너무 커. 아, 오늘 방송 좀 일찍 종료할 거예요. 왜냐면은 랄프도 오늘 저 피곤할 거예요. 9시에 동원 예비군 훈련을 가야 하고 동민창 또 저 8시간 동안 한다 그랬나? 원래 8시간인데 제가 교육을 들었기 때문에 조기 수료합니다. 몇 시? 수료합니다. 몇 시? 제가 두 번 들었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6시간을 해야 되니까. 6시간? 예. 뭐 낮 3시에 오겠네? 6시까지 하길 바래요. 그러면은 다들 그런 거 다 떠나갖고. 아, 그럼 좀 위에 좀 채워주세요. 예. 볼멘 소리 좀 그만하시고 위에 좀 야무지게 다들 십시일반으로 좀 채워주시겠어요? 예. 그럼 6시까지 할게요. 예. 좀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예? 왜 이렇게 다들 공짜로만 즐기려고 해요? 예? 아, 진짜 6시까지 할게요, 그러면. 일찍 안 하고. 예. 좀 채워주십시오. 개소리라는 걸 할 적에는 어느 정도. 예. 그렇죠. 개소리라는 것을 할 적. 띵터리 100개 고맙다. 아, 우리 또 고맙습니다. 100개. 개주해. 이 새끼한테 이 말 거짓말 사동으로. 아이고, 우리 씨바리가 289개. 고마워. 아이고, 죽다라. 아유, 우리 레더 또 100개. 고맙다 얘들아. 너네밖에 없어. 사랑해. 열심히 할게. 하트 뿅뿅. 고마워. 아, 우리 또 공양이가 100개 또 고마워. 영차. 채창에서 지랄맞게 구는 것보다 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 이렇게 아낌없이
예?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진짜 너무 감사한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니면 제가 어떻게 방송을 이렇게 매일같이 7시간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은 아니라고? 매일 하는데요, 방송? 주 5일째 7시간 진짜 어려운 거냐, 코트야? 방송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예. 존나 게임도 안 하고 7시간을 채우는 날들은요 정말 정말 힘듭니다. 예. 멘조가 또 몇 개. 고맙습니다. 자, 안 하는 자고 풀려고. 맞아. 순수 토크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라고 우리 림덥님께서.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 우등생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그 모범? 그 이분? 예. 내가 항상 말씀드렸죠. 채팅창에서 어떻게 채팅을 쳐야 제재를 안 당하고 코트님 방송에 잘 녹아들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림덥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 예. 항상 모범이고, 보면은 그 뭐에 뭐 뭐라 그러지? 랄프야? 모범다가? 아, 나머진 형들이 배워줘. 줍다리가 오늘 또 제일 많이 쓴 것 같아. 줍다리 요즘 정말 열심히 이렇게 방송하는데 너가 제일 참 고맙다 정말. 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방송이 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해줘서 너무 고마워. 정말로. 진짜로. 진심이야. 코트 인도돼지 저런 애들은 좀 내보내라, 랄프야. 나 쳐다도 안 볼래. 아우, 채팅 안 볼래. 안 봐. 내보냈어? 이제 볼래, 채팅창. 저렇게 지랄 맛. 저렇게 지랄 맞게 약소하게나마 보태봅니다. 저렇게 지랄 맞게 구는 새끼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제가 그걸 좀 느꼈습니다. 개나 소나 다 받아주고 우쭈쭈 부둥부둥 해주면은 내가 너무나도 피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 채팅창에 그 림럼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참 그 귀감이 되는, 예, 귀감이 되는 분이 정말, 예, 귀감이 되는 그런 분이니까 다들 채팅 치실 때 림럼님 채팅을, 예, 집중해서 봐주시면, 아, 나도 저렇게 채팅을 치면은 이 방송에 잘, 예, 어우러지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항상 우리 림럼님한테 고마워요. 말 이쁘게 해줘서. 님만 보고, 예, 제가 지금 진짜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힘을 많이 얻어요. 예. 님럽 같은 시청자가 3,000명이 계속 보고 있다. 너 어떻게 할래? 좋아, 날뛰죠. 월요일 화요일도 저는 안 쉴걸요? 저런 채팅, 이쁜 채팅 쳐주는 저런 시청자들이 가득하다면? 저 진짜 매일같이 방송할 거예요. 맨날 보고 싶으니까. 아이고, 우리 띵터리가. 띵터라 고마워. 무슨 소리? 용기를 갖고.